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가시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드립니다. 왠지 성경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문.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란 것은 무슨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자,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어렸을 때, 유치원 댕겼을 때 말입니다.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는 이거 해봐라, 이 약 써라, 저 약 써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라는 그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그런 것에 종노릇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돼서? 아, 때가 찼어. 나에게도 드디어 때가 왔어. 우리 고선생님이 드디어, 어저께, 그, 바다 정원 해변가에서 저보고, 차, 박사님, 햇볕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탁 만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뜨면, 기도하기 전에 느끼던 햇볕하고 바다하고 눈 뜨고 난 뒤에 느끼는 바다와 햇볕은 달라요. 아,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이 조건적 마음으로 이렇게 혼란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아름다움의 진수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로 마음이 탁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쫙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리를 교통 정리를 딱 해주시고 보면 와, 그 아름다움의 진수가 보여. 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봄이 이제 곧 올 텐데 지금 매화꽃이 지금 움트고 있죠. 다 그런 것, 아, 꽃이 피는구나. 그게 기뻐.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속에 부어주신 성령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진수, 진리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진선미가 더 확실하게 보이고,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보이고, 내 마음에 탁 어떤 기쁨을 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참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돼서 하나님이 자식아 이렇게 해라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노릇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눈을 열어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늘을 보면서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너무 엄숙해가지고 아빠라고 불렀어. 그 여러분들도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더 이상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야. 아들이면 이제 아빠한테 뭐예요? 졸릴 수도 있고, 어리광부릴 수도 있고, 그런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자유하죠. 종은 맨날 뭐 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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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등학문 수준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도자들이 자꾸 겁을 주고 교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만 이제 그 뭐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나라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영은 참 나쁜 영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그렇죠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 말 안 들으면. 병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면 곤란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 받아요? 예, 네, 유산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 하늘의 상속자들이 됐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내 몸 안에 있는 암 걱정할 거 뭐예요? 없어.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뭐예요? 종노릇 됐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결국 뭐예요? 그 한 인간의 말대로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안 선생님이 어디를 가면은 그런 이제 종노릇 하겠어요? 못하죠. 네. 오직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어떤 지도자의 종노릇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다. 차, 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를 아는 그런 사이야. 왜? 이제는 우리의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언제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너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가 됐는데 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뭐요?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 그 지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 있냐면 지금 루마니아 지역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렇죠? 한참 동구권으로 들어가서 아주 멀죠.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런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아들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다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또 잘라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로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보라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보라 여기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들 지키라 그랬어? 토요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이었는데? 그것이 다 율법이요 계명이지만 그 율법이나 계명들이 다 무엇이었는데 약속이었는데 언약이었는데 그렇죠? 안식일 계명은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시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부터는 매주 매 7일 토요일마다 잠깐 잠깐씩 안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한 그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서 구원하고 나면 너희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안식을 영원히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꼭 우리 아들을 보내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겠다. 그 안식일 계명도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언약이었다. 말이야. 언약.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언약이야. 약속이야.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걸 한번 다시 재확인합시다. 자, 여기 출애굽기 36장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무엇으로 삼을 것이니 언약을 삼을 것이다. 약속이야.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며. 그 표징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을 누릴 것이란 그 날은 결국은 우리를 안식하는 날은 바로 어느 날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날이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와 함께 그 날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표징, 상징으로서의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초등 학문을 갖다 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돼서 와 구원받으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되네? 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서 이제 그런 자 그래서 또 전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 선생들에게 또 종로로 타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너희가 율법범을 지켜야 될 날이 많아. 유월절 날, 오순절 날, 안식일이라는 날, 절기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 날, 이 날과 그 다음에 뭐요? 달과 매월 초하루를 또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 버려서 초등학문으로 초등학문으로
그래, 초등학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구약의 율법에 뭘게, 이날도 지키라 하네. 그럼 또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렸다.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예요? 야, 이게 헛된 수고를 내가 해. 즉, 제가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good news. 예.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어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바다도 다르게 보이고, 꽃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권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차가버섯, 국물이 좋은데. 뉴스타트에서는 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만을 의지하라. 근데 고생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사님 저기 우리 사촌 동생이 차가버섯을 먹고 낫다 그러면서 먹어보라는데.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할 말이 뭐예요? 내가 고 선생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하네. 아, 그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고 선생님의 아빠가 됐는데, 아, 그걸 잊어버리고 또 차가버섯에 나를 맡길라 그러네. 그게 이제 우상. 차가버섯이 우상이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분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빠가 되고 아들이 되게 해놨고는, 이게 또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서 또 종이 되려고 하는. 아시겠죠? 성경이 이런 책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하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뭐냐? 나같이 되기를이란 말은 뭐예요? 자유하기를. 그런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정말 그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은 누구를 모르니까 초등학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모르니까 자꾸만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만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 영생.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영생을 꼭 지키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은 초등학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자꾸만 사단은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아들로서, 아빠로서의 그 자유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면서 정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